여름철 최고 명소 대천해수욕장입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바닷가 저 바다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천 모드 박람회가 열립니다. 문재 씨 오늘도 너무 신나네. 바다의 왕자 같아요. 왜 아무도 없지 오늘? 누가 좀 와야 되는데. 오라버니! 축하해 축하해! 즐기자! 즐기자! 불러도 왜 말을 안 들어요? 야 근데 아니 박람회인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불렀잖아요. 지금 갈매기밖에 없는데. 보령 머드 축제는 머드 박람회 이번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고 너무 일찍 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충남 우수시장 박람회도 열린대요. 재밌겠다.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어. 그렇다면은 아 대천으로 갈까 보령으로 갈까 지금부터 어디로 놀러 가야 되지? 오라버니 어? 같은 데 같은 데. 오라버니 보령 안에 대천이 있어. 제가 오늘 보령 머드 해양 박람회보다 더 그것도 재밌겠지만 그만큼 더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네 맞습니다. 성격 급한 문재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령 중앙시장으로 갑니다. 오라버니 힘내요. 얼마나 재밌게 구경할 게 많다고요. 힘내 힘내. 괜찮아 괜찮아. 문제 또 문제 또. 괜찮아. 문재 씨하고 재 씨 어디 오세요? 어 회장님 맞으시죠? 회장님. 아직도 기분이 아직 안 풀린 거예요? 아니, 머드 박람회 왔는데 날짜를 잘못 알고 왔어요. 그렇죠. 머드 박람회가 7월 16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하는데 너무 일찍 왔네. 일찍 왔어. 일찍 왔어.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디 가요? 나 어디 가? 갈 데 없으면 우리 보령 중앙시장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모시고 왔거든요. 아, 왜 문재 씨를? 네. 네. 회장님. 문제가 많네. 시장이 너무 예뻐요. 깨끗하고. 아, 예, 예, 예. 저희 시장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희 보령 중앙시장은 예, 보부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무대도 이제 지게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보부상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 왔으면 어디부터 가봐야 됩니까? 아, 그래도 저희 시장에 새우젓이 아주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 새우젓? 예. 새우젓? 새우젓이요? 예. 육젓, 오젓, 뭐, 없는 젓이 없어. 무슨 젖이라는 젖은 다 있죠. 한번 그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 이쪽 아래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이요? 예. 네,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동시에 열리는 보령 중앙시장. 보부상이 주로 활동하던 대천장을 계승한 시장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새우젓 향이. 두 분이 아주 신나셨어요. 아, 찰떡궁합이에요. 잠깐만. 네. 어, 나 또 큰일 났다. 배고프다. 와, 여긴 누가 봐도 젓갈집이네요. 그러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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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맛있다고 저를 불러서 제가 네네.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진짜 맛있는 냄새 네. 나죠. 아니, 네. 저희가 고소한 네. 새우젓 향기를 맡고 왔는데 네네네. 매대에 새우젓은 안 보이네요. 아, 새우젓은요, 여름이라 다 저쪽에 저온창고에 들어있어요. 네, 이 저온창고에서 감칠맛과 깊은 맛을 더하고 있는 숙성 새우젓을 만났습니다. 여기 네. 너무 시원해요. 네네, 시원하죠. 여기가 비밀의 방입니까? 네, 맞아요. 보물들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어떤 보물들이에요? 네네네. 아, 새우젓 중에 제일 좋은 지금 육젓이에요. 아, 육젓. 아, 네. 최고죠. 네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오, 진짜 크다, 우와. 새우가. 우와. 우와, 이렇게. 와 이거 그쵸? 엄청 크네. 네네. 아 이게 육젓이에요? 네, 이거 들어만 봤지. 네, 오, 작년 육젓이에요. 오 새우젓이 정말 오동통하고 뽀얀 게 맛있겠는데요? 진짜 색이 뽀예요. 네. 진짜 크네요. 짜긴 짠데 그 달큰한 감칠맛이 있어요. 문재 씨도 맛을 짜요. 보는데 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네요. 느끼고 있어요, 새우젓을. 네. 잠깐만, 이건 밥 있어야겠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데, 오늘 촬영? 용도도 다르고, 먹을 때도 철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이 육젓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매운 고추 얹어서 하나씩 이렇게 집어 드시면 입맛 없으실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감칠맛이. 네네. 진짜 그러겠네요. 이 장바구니를 채워드려요. 대망의 첫 번째 품목은 이 새우젓입니다.
사장님 인심이 어찌나 좋은지요? 와, 이 새우젓으로 통을 꽉꽉 채워주시네요. 새우젓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네. 이것들은 네. 다 뭐예요? 아, 이거는 젓갈 이제 소금에 네. 염장을 해서 2년 정도 숙성된 젓갈들이에요.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네, 보세요. 요거는 이제 갈치젓인데 갈치젓.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네, 맛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맛있고. 네. 그러면은 네. 사장님? 네. 혹시 이쪽에 있는 것도 네네네. 다 젓갈입니까? 아, 저것들도 다 이쪽에 있는 것도 다 젓갈인데요. 어머머, 규모가. 이거는 2년 정도 숙성이 된 거고요. 네네.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2년 된 것도 있고 오래 담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장 숙성을 해서 이쪽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보관하고 있어요. 오늘 네. 이 귀한 오젓 네. 우리 오신 고객님들이 또 받으시면 네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장바구니에 좋으신 분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네, 넣어드릴게요. 시장을 사랑하고 시장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야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상품권을 결제되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구매 완료했네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문재 씨, 지혜 씨, 저희도 떡 맛 좀 보고 가세요. 가야죠, 그러면 가야죠. 와, 이번엔 떡집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셨네요. 저희를 불러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가신 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떡 좀 보여드리고 네, 좀 허구자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 이런 자신감 속에서 뭔가 궁금한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뭔가 명장님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고 떡들도 너무 정갈하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저희 지금 떡 좀 어떤 떡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제사들을 모시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맞죠. 제사떡, 그다음에 약밥, 약밥, 또 영양떡. 이건 오색 순편입니다. 맛있겠네요. 떡, 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두 분을 부른 이유는 네, 네. 특별한 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특별한 떡이요? 예. 특별한 떡이요?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떡일까요? 아니 근데 떡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왜 김을 구우시는 거죠? 김이 왜 나오죠? 깜짝 놀랐어. 뭐 하시려고요? 지금 김 임절미를 만들기 위해서 김 임절미요? 김을 여기 쌀에다 섞을 겁니다. 섞어서 다시 예, 분쇄기에다 분쇄할 겁니다. 김인절미요? 예, 지금 예. 흑임자랑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김입니다, 순수한. 저희 기다리는 동안 먹으라고 입 심심할까봐 굽고 계신 줄 알았는데. 김과 떡이라니. 김을 넣는다고요? 예, 예. 아니, 아무리 대천김이 맛있기로 유명하다지만 그 김으로 인절미를 만들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일단 곱게 빻은 쌀가루에 잘 구운 김을 넣고요. 서너 차례 더 분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쇄한 것을 찜기에 찌면요. 일단 기본 떡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재료 준비부터 떡찌기까지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한땀 한땀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궁금한데요, 진짜. 빈철이? 이건 저 김 다 익었어요. 김, 저 김 임절미가. 와, 와, 이 김나는 거 봐봐. 어디 가세요? 저기, 떡 매치러 오셔야죠. 떡 매요? 예, 예, 예. 아, 떡판이 있네요, 지금. 이야. 그러면 이 처음에 떡을 네. 예, 합치기 위해서. 네. 이거 약간 박물관 같은데 가면 체험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기운이. 아버님. 장사시네요. 네, 이렇게 기계를 안 쓰고 직접 떡매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면 맛의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더 쫄깃하고요. 씹는 맛이 있죠. 보는 재미도 있고요. 와. 이거 일일이 다 하시는 거 체력이 정말 장난 아닐 건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우리 지혜 씨가 이거 정말 잘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자, 지혜 씨. 네. 이거 지혜 씨 잘하는 거잖아요. 잠깐만. 네. 이걸 장착을 해야지 기운이 생깁니다. 제대로 하시네요. 이런 것도 어디서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 소품 요정. 하기 전에 이문지 얼굴을 쳐다보면 이문지! 효과 좋아요. 네네, 제대로 나오겠죠. 잠깐만. 이거 제가 보기에 아버님 예. 떡을 치는 게 아니라 떡매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지금 이 판 부러질 뻔했어요, 아버님. 사장님, 지금. 그런데요. 예. 이제 이거 떡매 몇 번 때렸더니 스트레스가 정말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럴 때 좀 이거 똥매를 치시나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겠지만 어른들이 우리의 떡을 만드는 것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 가게에 오셔서 이것을 한번 해보시고 있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떡매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똑소리 나게 잘하는 지혜씨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떡매도 잘 치시네요. 지혜씨가 만든 떡이라고 하니까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와, 직접 떡매를 쳐서 만든 것도 대단한데요. 대청김이 들어간 인절미라니 맛이 어떨까요? 바로 나오네요. 나오네요. 콧소리 나와요. 김향이 나니까? 김향도 나고 이 그 특유의 그 김향이 어우러지면서 콩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네요. 콩가루. 콩가루. 문재 씨 약간 어린이 입맛이잖아요. 어떨까요? 네, 맞아요. 깊네요. 콩가루를 많이 묻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콩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근데 김 맛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씹었거든요. 그랬더니 짭조름한 김맛이 숨어 있어요. 보물찾기 하다가 굉장히 큰 보물찾기 그런 느낌?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 간이 딱이네요. 김 인절미가. 그런 노래가 떠올라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인절미. 아우, 역시. 김인절미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김인절미 씨를 보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호흡이 엄청 잘 맞으세요. 그럼요. 진짜. 네, 보령중앙시장의 특미 김인절미를 두 MC만 맛볼 수는 없겠죠? 고객들의 장바구니를 채울 품목으로 결정합니다. 탁월한 선택이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쁘다. 자, 이제 보령중앙시장의 보물단지 청춘마켓을 찾아가 봐야죠. 네, 오늘은 어떤 청년 사장님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단지 청춘 마켓 어디 있나요? 오늘은 왜 아무 힌트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라는 거지? 아눈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과거 무슨 급제 하듯이 자 잡으십시오. 쭉 펴보세요 한번. 잡아. 자 하나 둘 셋 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0년 경력? 10년 상해? 와. 청년 경력인데 10년 상이면은 애기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요 청년 상인의 장사 경력이 10년이라고 네. 하니까 오 정말요? 빨리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디 계세요? 좋습니다. 청춘마켓 젊은 청년 사장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일로 와보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저희가 말이죠. 10년 경력의 청년 상인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경력이 10년 이상 되셨습니까? 예, 10년 이상 됐습니다. 잠깐만. 청년 상인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에 떠났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시장 다 되셨어요, 진짜. 네, 21살부터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신요섭 상인을 소개합니다. 신요섭 상인은 견과류 전문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맛 좋은 견과류를 판매한다는 자부심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 드디어 보물단지 청년마켓의 주인공 우리 젊은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서했을 때 지혜씨가 갑자기 잠깐만요 이렇게 모두가 다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바구음 지으면서 진짜 웃음이 다른데요 지금 지금 잘 나오네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요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랑 자리요? 제가 이쪽에 앉으면 안 되나요? 그럴까요? 아니요 나가시면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랍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사장님한테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자 일단 사장님께 박수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1살이고요 장사 시작한 지는 10년 딱 됐습니다. 예. 잠깐만요. 31살이요? 네. 저 41살이거든요. 삼촌. 저도 지금 데뷔한 지 10년이 안 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19살 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구루마
아파트를 이용해서 팔토시를 팔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아, 예. 장사를요? 그 동대문에서 네. 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장사가 트럭 장사도 하게 되고 5일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딸기도 팔고 견과류도 팔고 과일도 팔면서 그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이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말겠다는 간절함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어린 시절.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든 적도 많았지만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한 점포의 사장님이 된 지금 역시도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 간절함을 잊지 않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만의 그 활기찬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저희 어머니 뻘, 아버지 뻘이신데 저한테는 그게 더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 대하는 게 더 저한테 맞는 것 같고 나이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니까 더 도와주시려고 많이 팔아주시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팔아주신 게 되게 고맙게도 생각이 들고 또 젊은 사람이 팔면 뭔가 물건이 더 활기차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반한 두 MC 견과류 맛을 보면서 장보기 품목을 골라보는데요. 아, 땅콩이 일단 알이 크니까 씹는 맛도 그렇고 고소한 거 그 입안을 칵칵 싸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근데 먹던 땅콩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은 견과류 고르는 꿀팁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좋은 견과류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 장사 잘하네. 그러니까. 역시 장사 잘하는 사장님. 고수시네요. 손님들에게 최고의 견과류를 맛보이겠다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물건만 준비한다는 사장님. 그 마음이 가득 담긴 견과류 선물 세트로 장바구니를 채워봅니다. 대천에 사셨던 분이라면 저 얼굴을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팔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가게도 찰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물건, 더 맛있는 물건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